시장은 페어리스 컨커런시의 주제입니다. 페어리스 컨커런시 말은 어디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페어리스 컨커런시 두려워할 필요 없는 컨커런시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 한데 자 페어리스 컨커런시를 16.1부터 16.4까지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이걸 공부를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걸좀 보고 오셨으면 싶습니다. 뭐냐니까 여기 보시면 non-blocking I/O and how Node uses it 해서 in friendly term이라고 해서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짤막한 영상입니다. 8분짜리 영상인데 여기서 non-blocking과 blocking의 개념을 아주 정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Node.js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고. 그리고 Concurrency and Parallelism이라고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 잘돼 있는 영상이에요. Concurrency and Parallelism.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보시면은 대략 요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아닙니다. 잠깐만 다시 되돌아가기. Concurrency and Parallelism에서 이거 말고 밑에 있는 요거 요게 조금 난것 같아요. 그래서 Not 보시면 concurrency because we are only making 이것도 마찬가지 parallel concurrency. 9분 정도짜리 영상이에요. 이것도 아주 설명을 그러니까 패러렐과 컨커런시의 차이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렐과 컨커런시 차이점 얘는 블락킹과 넌블락킹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락킹, 넌블락킹 그리고 컨커런트 비슷비슷한 내용이면서도 좀 달라요. 그리고 패러렐.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해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싱크와 어싱크도 같이 이해하게 돼요. 어싱크입니다. 요 개념들을 먼저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파악을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16.1 섹션과 16.2 섹션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16.1과 16.2에 있는 내용은 정말 평이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요거예요. 요거입니다. 충분히 보셨죠? 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마디만 더 요약을 하자면은 추가하자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메모리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스택과 힙과 스테이틱 이 메모리 저장 공간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은 스택에 넣고, 어떤 데이터들은 힙에 넣고, 어떤 데이터들은 스테이킹에 넣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에 넣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적인 활용입니다. 공간적인 최적화, 그러니까 자원 최적화, 자원 활용의 최적화예요. 시간적인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또 이러한 최적화도 가능하죠. 시간적인 최적화가 바로 그러니까 공간적인 최적화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스택이라든가 힙이라든가 그리고 스테이틱이라든가 그리고 드롭 있었죠? 드롭에서 스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최적화가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패러렐이라든가 컨커런시라든가 싱크, 어싱크, 블락킹 non-blocking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공간적인 자원 활용의 최적화와 시간적인 자원 활용의 최적화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가장 그러니까 코드가 자원의 낭비 없이 이 자원이라고 하면은 CPU와 메모리예요. CPU와 메모리인데 메모리 그죠? 그중에서 메모리적인 측면만 강조한 게이 부분이고 CPU적인 측면을 강조한 게이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자원이잖아요. 우리 자원 활용인 거. 요런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뭐 단순한 거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하시면은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16.1 그죠? 1과 16.2 이걸 읽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연속해서 바로 16.3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